이제 청년분들이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과연 정답일지 아닐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 인사이드 대표 지민준입니다. 네, 현재는 뷰티 인사이드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고 또 청년 활동가로서도 살고 있습니다. 네, 뷰티 인사이드는 도시 재생과 지역 문화 관점에서 주민분들과 같이 도시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또 지역의 문화적인 일들을 같이 기록하고 또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함께 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뷰티 인사이드는 경북대학교 북문이 있는 대구 북구 상격 3동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대학가에 있다 보니까 대학생분들, 또 대학원생분들, 그리고 또 청년분들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이제 주민분들도 같이 도와주셔서 함께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대구 청년주간 때 했던 청년 팝업존에 저희가 이제 그 청춘 기록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청춘 기록이라는 프로그램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들 청년분들이 뭔가 삶을 잃고 또 일상을 잃고 나 자신을 잃었다는 그런 관점에서 청년분들이 단 하루만이라도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고 이제 오늘 하루를 기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하루 만에 거의 준비된 분량을 거의 다 이제 소진할 정도로 청년분들도 대학생분들도 많이 와주셔가지고 또 이제 재미있었다, 즐거웠다, 앞으로도 많이 해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셔서 굉장히 보람도 깊었고 뜻깊었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청년 희망 솔루션 디자인은 실제로 청년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단순히 정책 제안을 넘어서 직접 이제 그 정책을 디자인하는 작업까지 해보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였는데요. 저는 이제 그 실제로 청년들이 시정 참여에 조금 이제 낮은 부분을 확인했고 그런 부분들을 시정 참여에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많이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런 이제 그 고민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요. 그런 과정들을 실제로 지역사회 내에서 연구자분들 그리고 또 대학 교수분들, 그리고 또 정치인분들, 그리고 또 청년분들, 다양한 주체들이 같이 모여서 청년들의 시정 참여를 어떻게 하면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또 이야기 나누고 그거를 또 제안까지 할 수 있어서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구 청년 정책 네트워크는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청년들이 직접 당사자로서 겪고 있는 문제를 이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창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청년들이 직접 한 해 1년 동안 현장에 나가서 청년 문제에 대해서 또 인터뷰도 하고 또 이제 설문조사도 하고 또 실제로 정책 제안까지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정에 반영을 하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다양한 또 이해관계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지역 내에서의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이제 하나의 청년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로 청년 일자리 문제, 그리고 청년 주거 문제, 청년 복지 문제, 그리고 참여 권리 문제 같은 다양한 청년 의제들을 가지고 청년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주로 이제 지정을 하셔서 이야기들을 시정에 그리고 지역 사회에 알리고 또 목소리 내는 그런 이제 청년 대표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원래 회사를 다녔었고 또 이제 대구로 다시 돌아와서 대학원을 다니고 하는 그런 이제 평범한 청년이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청년 센터에서 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면서 이제 이런 지역 사회 내에서의 다양한 관계자분들 또 청년분들 그리고 또 청년센터 직원분들과 같이 만나고 또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배우고 또 경험을 하고 제가 또 성장해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또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의 바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해오면서 제 스스로도 지난 몇 년간 굉장히 많이 성장해 왔고 그리고 또 주변에 청년센터를 통해서 만난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이 계셔서 저에게 힘들 때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제가 또 좋은 일 있을 때 많이 또 축하도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청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었고 현재는 대구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정에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면서 청년의 입장으로 이제 다양한 그런 이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또 청년 정책에 또 청년들이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또 청년들이 또 생각한 부분들을 제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청년들이 과거에는 단순히 이제 뭔가 수혜의 대상이었고 시혜의 대상이었다면 현재는 또 같이 청년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제 또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저도 현재 청년위원회 또 한 사람으로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저도 겪고 있고 또 주변의 또 친구들 또 주변의 선후배들이 같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내에서 공감하고 또 공유하고 또 그거를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자의 그런 성격을 띠고 시장에 반영하고 전달하는 그런 이제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청년분들이 많은 것들을 이제 경험을 못 해본 상태잖아요. 그런데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학교 전공을 선택해야 되고 직장을 또 선택을 해야 되고 하지만 이제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제 다들 고민하신 것들이 사실은 이제 답을 다 가지고 계신데 그 답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과연 정답일지 아닐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정답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후회를 할 수도 있고 설사 그게 정답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경험으로 남기 때문에 이제 망설이기보다는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또 나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 청년센터와 함께하는 청년연구소 바로 다음은 여러분입니다.